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를 수축의 방향으로 K만큼, Y 주기 방향으로 이걸만큼 평행이란 그래프의 꼭지점이 이거 위에 있을 때. 꼭 어쨌든 이거 여기까지 하면 평행이란 그래프가 나오게 뭐야? 응? 여기까지 하면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오겠죠? 그치? 평행이동한 그래프에 꼭지점 좌표가 나오겠지? 맞냐, 안 맞냐? 이 꼭지점 좌표가 여기 위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? 이 꼭지점 좌표가 점이, 그렇지, 여기 위에 있다는 건 여기다 너도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지. 맞냐, 안 맞냐? 어, 그러면 꼭지점 좌표부터 구하면 되겠지. y는 3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알고 만큼 k만큼,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알고 만큼 k 플러스 1만큼이라고 했지. 어, 그럼 y 대신에 뭐나? y 대신에 y 마이너스 가로열고 k 플러스 1을 넣는 거지. 근데 뒤에다 그냥 더해주면 되잖아. 네. 그 다음에 x 대신에 어떻게든?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에 대해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. 그 다음에 두 개 그대로 더해주면 어떻게 돼? k 플러스 1 여기다 더해버리면 이렇게 나오겠지. 네. 얘 꼭지점 잡혔나? k, k 플러스 k, k 플러스 2가 나오겠지. 이거보다 또 돼야 돼. 이것도 되죠? 그럼 k 플러스 2는?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 곱하기 k는? 네. 마이너스 4k 플러스 얼마? 2. 이 k는 얼마? 0 나와버리죠. 스톱. 네, 10이야? 깜짝 놀랐네. 10. 이렇게 나오냐? 그럼 k 값은 얼마? 2 이렇게 나와버리겠네. 근데 그 정도면 어디가 안 되는 거 같아? 그 하나가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래프 위에 있다 라는 거 느끼만 하면 됩니다. 그 다음 이거